봉주르. 봉주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 신종철입니다. 한국 벨기에 수교 1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벨기에 만화박물관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협력해서 한국만화의 비상, 만화 웹툰을 주제로 한국만화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벨기에와 한국의 큐레이터들이 함께 기획하였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대표 만화 작가들이 한국 만화 112년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벨기에 독자 여러분,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한국 만화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한국 만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주, 벨기에 만화박물관 한국만화의 비상 만화웹툰 전시에 참여하게 된 한국만화가 강도화입니다. 저의 작품이 한국 벨기에 수교 120주년 기념으로 유럽만화 강국 벨기에 전시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봉주르. Je suis ravie de participer à l'exposition au musée de la bande dessinée de Bruxelles à l'occasion de l'anniversaire de 120 ans relations diplomatiques entre la Belgique et la Corée. J'espère que la pandémie soit finie le plus tôt possible afin que tout le monde puisse profiter de la culture et des expositions. Merci. À bientôt. Bonjour. 안녕하세요. 한국과 벨기에 수교 12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만화의 비상이라는 뜻깊은 전시회에 여러 작가님들과 함께 참여하게 된 풀하우스의 원수연이라고 합니다. 한국 만화는 만화 그리고 웹툰의 이 계기가 되게 뚜렷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한국 만화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만화 그리고 웹툰이라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만화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전시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반가웠습니다. 봉주, 안녕하세요. 한국의 만화가 이혜경입니다. 환불 한국과 벨기에 12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번에 함께 만화 특별전을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요. 만화는 세계로 소통하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벨기에와 한국과 만화로 인하여서 함께 윈윈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봉주르. 대한민국 만화가 장처산입니다. 벨기에 만화박물관 개막전을 축하드립니다. 어려서 틴틴이나 스머프 같은 만화, 무슨 바이킹이 나오는 만화도 보고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한국 만화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